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날이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Foreign Affairs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The Putin Doctrine. 왜 푸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냐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현 국제 상황이 푸틴 대통령이 보기에 푸틴 독트린을 실현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우선 푸틴 독트린의 내용을 보면, 첫째, 러시아를 구소련처럼 서방세계가 좀 리스펙트, 존경하고 좀 두려워하게 만들겠다는 게 푸틴 독트린의 첫 번째.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소련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러시아가 옛날처럼 좀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푸틴 독트린의 두 번째입니다. 주변국, 옛날 그 소련 연방에 있던 나라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에 대해서 서방세계가 러시아의 특별 권리를 인정해 달라. 뭐 그렇게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가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지도에서 보듯이 그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나토에 개입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별표를 포시했습니다. 근데 그 동진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가 나토에 가입해야 되면 막바로 나토군이 소련 국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푸틴 독트린은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요 별표를 포시한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은 옛날에 소련 위성국이었습니다. 독립국가였는데 소련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는 소비에트 유니온이 들어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게 큰 차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 푸틴 독트린이 있고, 왜 푸틴 대통령이 지금이 절호의 찬스냐고 생각하면, 첫째, 푸틴 대통령은 여태까지 다섯 명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 W.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인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리더십이 weak and divided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차이나가 그렇게 막 미국에 막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막 도전하는데도 그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옛날처럼 강력하게 응징 못하니까, 야, 미국이 좀 약해졌다고. 그럼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죠. 두 번째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에너지는 아니고, 유럽도 심각한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국이잖아요. 칼자를 꼭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면 유럽이 반발할 때이 에너지 카드를 갖고 좀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것도 굉장히 절호의 찬스고 좋은 찬스죠. 유럽이 굉장히 에너지 난이고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지금 유럽이 힘들죠. 특히 팬데믹으로 뭐 모든 나라가 국내 정치, 국내 문제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러시아한테 찬스다. 네 번째, 이제 독일입니다.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메르켈 수상이 친러시아 정책을 썼거든요. 이제 새로 독일의 그 숄츠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정부가 친러시아에서 지금 약간 뭐 점점 멀어지고, 잘못하면 반러시아라고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아직 신독일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독일이 정책 방향을 잡기 전에 이때가 해치울 찬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이 참 다정하게 사이치지 않습니까? 차이나가 지금 확고하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또 궁금한 건, 요새 뭐 외신 보면, 뭐 어떤 외신 보면 금방 그 러시아가 침공할 것 같고, 어떤 외신 보면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가, 저거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자기 푸틴 독트린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무력 침공에 위협을 하는 거다. 만약에 그 위협 앞에서 서방세계가 양보하면, 여기서 양보라는 것은 서방세계가 푸틴 독트린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푸틴 대통령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얻을 거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군사력을 뒷물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데, 거기에 반해서 또 실제로 무력 침공을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 게, 이 재밌는 게이 중국의 올림픽하고 엮여 있어요. 2008년에 러시아군이 진짜 조지아로 확
들어가서 5일 만에 점령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 2008년 하계 베이징 올림픽 때인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근처 병력을 지키려 했는데 며칠 후에 2월 4일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는 주변국을 들어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뭐 이렇게 아이러니한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러시아는 자기 구 소비에트 국가들이 좀 이탈행위를 할 때 무력 침공하지 않습니까? 2013년에 크림반도도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이제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맹 있지 않습니까? 동맹. 제가 딱 결론 말씀드리면 10개의 느슨한 동맹보다 한 나라 야무진 동맹 하나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금 뭐 나토의 지도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야, 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심각한 결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엄청난 대가를 러시아로 칠 거야. 그 다음에 영국은 나토 군을 막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으르렁대는 거예요. 말로 그냥 뭐 이 모스크바에 대해서 겁주고 있는 건데 실제로 뭐 8,500명 정도의 미군과 나토군을 이제 동유럽에 대기시켰는데 여러분 저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국제관계를 쉽게 이해하려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동유럽 어느 나라에 미군과 나토군을 주둔시키겠다 그러냐 하면은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 세 나라에 주둔시켰다는 겁니다. 이 세 나라는 나토 가입국이니까 이제 당연히 나토군이 거의 주둔하고 있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만약에 가정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착 치고 들어가면은 이 나토군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마나 강력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들어간다면 제가 기갑 탱크 군단을 확 밀어붙여 갖고 전격전, 전격전이 뭐냐면 속전속결로 확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키예프, 수도인 키예프만 점령해갖고 거기다 러시아 정권만 세우면 되는데 한 달 이내에 끝날지 모릅니다. 빠르면 일주일에 끝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돈바스 전쟁은 5일 만에 속전속결로 그냥 항복받아냈고 크림반도 합병할 때도요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건은 자 동유럽에 포진하고 있는 나토군이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막아내냐 하는 건데 이거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얘기 들으면 단순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군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러시아 침공을 받으면 나토군은 자동개입할 수 있죠. 왜냐면 이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유엔군을 파견하는 거거든요. 우리 6.25 때 그 유엔군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엔군이 파병하면 국제적으로 명분은 좋죠. 근데 문제는 유엔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다섯 나라가 있는데 다섯 나라에 모두의 찬성을 얻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 다섯 나라 중에서 두 나라가 러시아하고 차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유럽에 포진한 게 저 지도에서 보듯이 이 러시아군이 더 이상 동유럽의 나토군 쪽으로 진군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한 데는 디펜스 라인의 의미밖에 없고 이제 사후적으로 뭐 유럽 국가들이 옛날에 크림반도 합병했을 때 뭐 경제 제재하듯이 제재하는 건데 여러분 이 경제 제재가요. 민주국가에는 먹혀 들어갑니다. 뭐 경제 제재하고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뭐 소비자 물가 올라가면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는데 러시아나 그 차이나 같은 그런 비민주국가에서는 경제 제재가 해봤잖아요. 크림반도 이후에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크게 이렇게 기대만큼 효과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경우는 한 개의 야무진 동맹이 났다는 겁니다. 센 나라 하나하고 단단히 바이레탈 양자간에 딱 동맹관계 있는 게 낫는데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강대국의 인접해 있는 나라의 참 딜레마입니다. 저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저 나라들은 나토에 가입을 안 했는데 이렇게 좀 나토 쪽으로 올라고 이 러시아가 멀어지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식으로 러시아가 무력 침공 위협을 하고 또 그렇다고 러시아 우산 아래에 있으면 나라가 번영이나
그 민주화를 이룰 수 없거든요. 이런 딜레마죠. 그러니까 조지아가 2008년에 나토 가입을 추진하니까 아까 말씀드리시고 러시아군이 5일 만에 들어가서 조지아가 결과적으로 국토의 20%를 뺏겼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얻는 두 번째 기회는 이 강대국 옆에 있는 국가는 잘못하면 강대국에 먹힌다. 근데 당장 우리 현실은 중화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화제국 옆에 있는 신장 위구르. 한때 신장 위구르가 동투르크스탄이라고 독립국가였습니다. 덜컥 먹혔죠, 중화제국한테. 티벳, 한때 위구르 제국 그래갖고 한때 그랬는데 또 먹혔죠. 이런 식으로 먹히는 현실인데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화제국에 편입되어 있다가 빠져나왔고 아주 단단하게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지금 그 유럽이 천연가스의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지금 한 50%인데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 러시아에서 오는 그 가스가 우크라이나를 많이 통과했거든요. 근데 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아, 1998년에 제일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가 많았는데 이때는 141 빌리언 큐빅 메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가스관이 다양화됩니다. 아, 2003년에 블루스트림이라고 터키로 오는 가스관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가스관의 의존도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가면 폴란드, 러시아에서 폴란드를 통과해서 유럽을 가는 야말 유럽 가스관이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독일로 가는 노드스트롬 첫 번째 가스관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2020년, 2년 전에는 터키 스트림이라고 터키로 오는 가스관이 완성되면서 정점일 1998년에 141 빌리언 큐빅 미터에서 2021년에는 42 빌리언 큐빅 미터로 약 70%가 의존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의 국가에 주는 어떤 그 이 에너지 충격은 과거만치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뜩이나 유럽이 에너지 난이기 때문에 유럽 에너지의 대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유럽 국가 중에서 제일 진퇴양난에 빠진 나라가 지금 독일입니다. 아, 독일이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을 안 하면서 그걸 대체한다고 뭐 청정 에너지, 뭐 천연가스 좋죠. 뭐 이 전혀 이 환경 친화적이 좋은 건데 이게 이 천연가스 이게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고 또 이걸 러시아에서 로드스트림 가스 라인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메르켈 수상이 노드스트림 2라고 가스라인을 또 깔았거든요. 두 번째 가스라인을 깔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이 독일이 50%인데 노드스트림 2로 통해서 가스가 또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의 가스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이 독일의 새로운 정부 숄츠 수상 정부한테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겁니다. 너 독일 너 그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러시아에 가스 의존하다가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나토하고 러시아가 대립한 사태가 올 때 독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에너지 정책적으로 난관에 봉착하니까 너 노드스트림 2 저거 좀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좀 대항하라고 미국 계속 압력을 넣는데 외신을 보니까요. 솔츠 독일 수상이 미국에 가서 이 노드스트림 2 문제로 미국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사진 보십시오. 지금 베이징은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속으로 좀 푸틴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띄고 있을지 모릅니다. 2014년대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할 때 서방이 모두 다 제재할 때 차이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요번에도 또 차이나가 지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이나의 입장에서는요. 베이징 입장에서는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갖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종이 호랑이라는 게 입증되는 겁니다. 말만 폼잡는 거지. 그러면은 베이징한테 찬스죠. 대만도 러시아가 먹으면서 똑같이 먹어버리면은
미국이 뭐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그냥 기정사실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나하고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삐징이 그런 꿈은 기대는 가져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건 아, 중국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중 패권 전쟁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초강대국들이 막 그렇게 대립하고 경쟁을 했는데 차이나하고 러시아가 한편에 서고 그 다음에 서방세계가 한편 서방세계 이게 미국과 유럽 자유세계가 한편에 서가지고 하는 이극체제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후폭풍 이 차이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US 차이나 디커플링이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탈중국화가 더 가속되고 신냉전구조가 더 차갑게 고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게 차이나가 기대했듯이 긍정적인 영향만 주지 않기 때문에 베이징이 현명하다면 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적절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